할렐루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성도에게는 성경책이 무기입니다. 그러나 손에 들 수 없고 이 시간 우리 입에 붙어 있고 중심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도 오래 머물러 있고 싶고 그리고 그곳에 계속해서 사역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들의 오래 있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어제는 우리나라 유교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아픈 상처여 슬픔이었던 유교를, 현 정부를 대표하는 문재인은 전혀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의 아픔과 동족 상정의 비극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문재인과 이 정부로부터 이미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바울은 훗날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돌아와서 3년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면, 과거에 저 거지의 소굴이었고 저 수표교 정통교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살던 이 나라, 하나님의 뜻이 폭을 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청계천을 만들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1200만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이 나라, 문재인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신의 이념을 따라갑니다. 장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신이 없으면 당장 청와대의 방을 빼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 정부는 내려오고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이 선출해 주시면 역사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